이건 도로 아랫밭인데 깨시물들을 지금 파고 있어요. 깨시물들을 파고 있어요. 저쪽에는 염소들이 앉아서 또 이제 쉬고 있네요. 이건 깨시물대예요. 양파가 이건 일반 양파인데 이게 물을 줘 놓으니까 양파가 알이 굵어지죠. 양파가 알이 굵어지죠. 이건 일반 양파고 저기는 마늘이에요. 마늘. 저기 마늘이고 여기는 양파. 여기 봄동 심었던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자색 양파가 이렇게 넘어졌네요. 자색 양파는 우리가 지금 뽑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넘어져도 물을 계속 주면 더 굵어져요, 알맹이가. 저쪽에는 이렇게 마늘이에요. 이쪽도 마늘. 저 유자나무가 있고. 이게 여기다가는 이제 깨를 심어서 참기름 짜야 돼요. 우리가 먹을 거 자급자족하니까. 그리고 이제 깨 뿌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장마철에 이제 고구마 순 잘라서 심어 놓으면, 감자 캐고 난 자리에 고구마 순 심고, 양파 캔 자리에 고구마 심어요. 여기는 또 봄동 심었던 자리에 깨 심고, 바쁘죠?